이솝 우화 이야기입니다. 여우는 나뭇가지에 잘 익은 포도나무가 매달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포도는 달콤한 즙이 툭하면 터져 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여우는 먹고 싶어 입안에 침이 가득 고여졌습니다. 포도를 향해 뛰어 올랐지만 포도는 훨씬 높은 곳에 있어 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우는 포도원의 높은 담벼락으로 다시 뛰어 올랐습니다. 다시 또 뛰어 올랐습니다. 노력하고 노력하여 결국 높은 담벼락에 올라서 포도를 먹었는데 아주 맛없는 신포도입니다. 올라갈 힘과 능력이 없어서 밑에서 구경하는 다른 여우들이 부러워서 포도원 담벼락에 올라간 여우에게 묻습니다. 맛있습니까? 얼마나 맛있습니까? 높이 올라간 여우를 우러러보고 존경하며 보니까 신포도를 먹고 있는 여우는 아주 아주 맛있다며 신포도를 계속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포도를 맛있게 먹는 척, 행복한 척 하다가 결국 위궤양으로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짜 희망으로 현대인들은 신포도를 먹으며 맛있는 척, 행복한 척,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짜를 먹으며 위궤양으로 죽지 않으려면 진짜를 먹어야 합니다. 진짜 생수를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신포도를 먹으며 가짜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이렇게 에리비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진짜 생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신포도를 먹으며 목마름이 해결됨을 얻었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세상이 주는 것은 결국 신포도입니다. 그것이 나를 터진 웅덩이로 몰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목마름을 어디서 해결하고 있는가? 보여지는 신포도를 보며 맛있는 척하며 위궤양에 걸리지 말고 돈으로 나의 목마름을 해결하여 터진 웅덩이를 모으고 만들지 말고 인기와 권력으로 해결하여 터진 웅덩이에 모으려고 하지 말고 말씀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육적인 터진 웅덩이를 만들고 채우며 헛된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아직도 파고 있는 터진 웅덩이, 이것을 말씀으로 깨닫고 터진 웅덩이를 향한 신포들을 향한 삶이 멈추어지고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어야 합니다. 그 생수를 오늘도 맛보고 복되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이 주는 신포도에 이끌려서 행복한 척, 맛있는 척, 있는 척 하다가 결국 죄에 빠져서 죽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생수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을 믿어 그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생수를 먹으며 오늘도 만족하며 하나님의 승리를 외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